밴드 페퍼톤스 이장원 씨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달 씨가 11월 결혼합니다. 이장원 씨는 자신의 SNS에 저희 음악을 즐겨주고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배달 씨와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면서 연초에 소개로 만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만나며 믿음을 쌓아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씨 또한 자신의 팬카페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르지 않은 나이여서 둘 다 조심스러웠지만 양가의 빠른 진행 덕에 함께할 날을 서둘러 잡게 됐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만 혹여나 다른 루트를 통해 알리게 되기 전에 먼저 꼭 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이르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페퍼톤스의 이장원 씨와 오는 11월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심스럽게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차근차근 준비해보려 한다면서 이런 소식을 알린다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앞으로 언제나처럼 뭐든 다 열심히 잘해보고 또 좋은 일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장원 씨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출신으로 같은 학과 친구인 신재평과 2003년 페퍼톤스를 결성하고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달씨는 그룹 바닐라루시 멤버로 2010년 데뷔했으며 뮤지컬 모차르트, 메리셀리 등에 출연했습니다.